2부인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까지 찾아와 차량 통행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근속수당 도입을 요구하며 강원도교육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노동단체들이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쌍용 C&E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쌍용 측은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 대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과 삼척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